늘 내 손이니까 하고 넘기지만 하루 중 가장 많이 보는 곳이 아마 핸드폰 전 손이 아닐까요? 디자인을 하나씩 공부하시는 거 좋고 그 한 손을 다 연출하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늘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디자인을 공부를 하실 때는 다섯 손가락을 항상 공부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런 기법이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저와 함께 배워보실 수 있으시면 좋으실 것 같거든요. 전 뭔가 하고 싶을 때 물음표가 굉장히 많아요. 어떻게 하는지, 왜 하는지,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계속 파고들거든요. 이렇게 완전 새로운 디자인이 나왔는데 저도 이런 디자인 처음 해봤거든요. 손톱이라는 작은 공간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가치를 더 느끼는 것 같아요.